21살에 변자생, 35살에 전묘생, 44살에 무오생, 53살에 기유생, 62살에 견자생, 20살에 이모생, 그리고 29살에 계유생, 그리고 38살에 갑자생, 47살에 을묘생, 56살에 병호생, 65살에 정유생. 이런 분들은요, 상갓집에 좀될수 있으면 안 가시고 봉투마. 요즘에 또 코로나니까 뭐라 컸노? 뭐 그냥 입금만 시켜주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산문사라고 조개방하고 이거 산문집에 잘못 가면 주당 맞는다죠, 옛날에. 진짜 약도 없어요. 큰일 나요. 예를 들면은 우리 집에 집안을 얘기를 또 해야 되나? 한날 아가씨가 전화 왔더라고요. 언니, 우리 신랑이 좀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내 아가씨 왜? 그러니까 우리를 죽일 것 같아. 언니 좀 한번 봐줘요 하길래 혹시 신랑이 상문집에 갔다 온거 있느냐고 하니까 내가 가만히 있더만은 한 3일 전에 갔다 왔대요. 근데 눈빛이 틀리대. 그래서 제가 좀 양편을 했는데요. 이 팥이라 하는 이팥 있잖아요. 우리 팥죽에 묻는 팥. 이 팥을 좀 사갖고 좀 어떻게 하라고 양법을 좀몇 가지를 이제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한 3일을 하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에 이제 한 3일 지났어, 한 일주일가량 지났어, 상이 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도 있고요. 얼마 전에, 지금 초순이에요, 2월, 양력으로. 44살에 무호생 이 남자분인데요. 아니, 그런데 좀 가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 세상에 또안 가면 또이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 할수 없이 뭐 갔는데, 뭐 별일 있겠는 게 그거 방치하고 가라고 했더만, 또 그냥 가더라고. 가더만, 잠잘 자고 일하러 갔는데, 갑자기 핑하고 어지럽 들어요. 눈을 떴는데 병원이 그래. 근데 검사를 하니까 다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어디 중풍 뭐 뇌경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오는 식으로 반이 불수가 됐어. 아직 병원 있어요. 울산대학교에요. 응. 곧한 21일 요 정도 돼야지 퇴원하잖아요. 요즘 병원에. 그래, 아직까지 못 움직이고 있어요. 뭐할수 없이 갔다면은 좀 비방하는 것도 좀 좋고요. 뭐와 비방이라는 거는 뭐 이제 문상하고 나오면서 이제 차 타기 전에 사람도 좀안 비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신문자리를 좀 돌려봐. 뒤도 보지 말고 차에 타든가 아니면은 휴게실마다 이래 들리든가 편의점마다 세 군데를 들려서 뭐 건물 한동 사시더라도 요렇게 좀 뚫고 오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귀신들은 좀 요렇게 요런 거를 좀 좋아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뭐 소금 와 뒷주머니에 좀 차고 가셨다가 뭐 화장실 가서 특히 우리 안 비는 뒤쪽에 좀 많이 붙을 수도 있잖아요. 손하고 발하고 뭐이 머리 쪽에. 그럼 화장실 가셔가지고 좀 휴게실 같은 화장실 있지요. 가셔갖고 요래 좀 발하고 손하고 좀 쳐갖고 그래가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문이라는 거는 뭐 별거 아니다. 전문 혈기에. 근데 아니요. 갑자기 내가 자는 잠에 갈 수도 있고요. 내가 자는 잠에 내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거 시끄럽고요. 이 상문살이 끼면은 집안에 아픈 사람도 생기고, 그러면 가만히 있는 우리 딸, 우리 아들이 아플 수도 있어요. 변명 없이. 그러면 병원 가도 괜찮다? 그러면 어디 오죠? 우리 같은, 무속인한테 오겠죠? 그러니까, 요런 거. 그것도 첫째는 아까 그랬잖아요. 어지러워서 정신이 혼미해지고, 또 자꾸 접촉하고, 뭐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그럴 때는 상문집에 갔다 오셔가, 할수 없이 가셔가지고 뭐 이랬을 때좀 이런 게 있고 꿈자리도 시끄럽고 뭐막 이러시면 우리 같은 무속인한테 왔어 선생님한테 가셔서 의논하셔서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상문사라고도 비슷한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객구라고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객구식으로 뭐 우리가 어디 가서 물만 먹어도 얹힌다 뭐 상갓집에 음식 잘못 묻어 객구 걸린다 그러니까 맨 똑같은 거예요 비슷한 사촌이라고 보면 됩니다.